이 여자분은 왜 탁구를 치다 놀란 걸까요? 이 곰돌이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이 선수는 왜 표정이 빡쳐 있을까요? 오늘은 스포츠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이빙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배경이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운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선수들이 다이빙 경기 중인데요. 선수 뒤로 140년 넘게 공사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보입니다. 스포츠와 예술이 만나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라트비아의 크리스틴 선수.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는지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때 그녀를 위로해줄 곰돌이가 등장했습니다. 크리스틴 선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그녀를 위로해주는... 위로해주는 거 맞죠? 저 곰돌이 알바 어디 가면 할 수 있나요? 너는 그냥 돈을 주고 일해라. 체조 연습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매달리기 연습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탁구 동호회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깜빡 잊고 탁구채를 안 가져온 이 선수, 결국 이마로 탁구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멋지게 높이 뛰기에 성공했는데 왜 폴대가 저렇게 흔들리죠? 아, 이곳이 닿았네요. 다행히 성공은 했지만 선수도 멋쩍은가 봅니다. 한 아이가 경기장으로 난입합니다. 굉장한 스피드!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는데요. 아이를 잡기 위해 경기장으로 뛰어든 엄마의 선택은 태클! 잘 맞은 타구 쭉쭉 뻗어 좌측 담장으로 향합니다. 기뻐하며 1루를 돌던 선수,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데요. 담장을 넘어가던 공을 점프로 잡아내는 슈퍼 세이브가 나왔네요. 타자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는 사람에겐 정말 재밌는 명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탈리아와 막심 선수, 올림픽에서 멋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정말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이 앞섰나요? 나탈리아 선수 표정이 왠지 빡쳐 보이는 건 그냥 제 느낌이겠죠? 도대체 몇 바퀴를 도는 건가요? 너무나 완벽하게 똑같은 다이빙입니다. 봅슬레이는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엄청난 신축성을 자랑하는 유니폼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질리언 쿡 선수,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구독 누르신 분 없죠? 좋아요만 하나 눌러주시면 로또 1등 되실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제이크 피비 선수, 배트를 놓쳐버렸습니다. 관중석으로 날아가는 배트가 한 여성 관중에게 향하는데, 영화에선 이럴 때 어김없이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던데, 역시 슈퍼히어로가 등장해서 여성분을 구해냅니다. 영웅 옆에 항상 미녀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설프긴 해도 이 정도 트릭은 모른 척 해주는 센스 아시죠? 이번엔 공이 어디로 사라질까요? 헬멧을 안 썼다면 어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캐시 미첼 선수, 보안 요원이 저지를 하는데 뭔가 위험한 물건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품에서 꺼낸 건, 아, 금메달이네요. 올림픽 금메달을 자랑하는 신박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야구장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이토 선수가 던진 공 크게 얻어맞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홈런성 타구네요. 아마야 소이치로 선수, 왜 저기 올라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와, 엄청난 스피드와 엄청난 점프네요. 사이토 선수도 놀랄 수밖에 없죠. 테니스 경기 중 공이 머리 높이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슛을 쏘는데 굳이 골대를 보고 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상대편 선수도 같이 축하해주는 게 이런 게 진정한 스포츠가 아닐까요? 트리플 점프를 하는 소피 울리 선수. 도약이 뭔가 이상한데요? 표정만 봐도 뭔가 잘 안 풀리는 표정이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이렇게 하면 최고의 극찬을 듣습니다. 게임 같이 하네. 경기장에 고양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진 듯 떨어져 버리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밑에서 이미 고양이 구출 작전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영웅은 선수들이 아니라 이분들입니다. 탁구를 즐기는 어딘가 짱깨스러운 사람들. 미녀 앞이라고 있는 대로 폼을 잡고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를 가오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나온 엄청난 뽀록 스핀. 근데 왜 굳이 사람을 앞에 놓고 탁구를 치는 거죠? 이 선수는 비가 오자 더 재밌는 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바이크로 보트를 타는 거죠.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 딱 2분만 격투기에서 나온 엄청난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한 대도 안 맞네요. 때리다가 지치겠는데요. 공격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방이면 충분하죠. 이렇게요. 두 선수가 똑같은 작전을 펼쳤나 봅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가요? 상대를 도발할 때 치사하게 상대의 약점을 갖고 놀린다면 이렇게 쳐맞습니다. 승리에 대한 집념으로 판케 볼 선수 몸을 날립니다. 아, 좀 심하게 넘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2등으로 인정됐습니다. 판정은 공정하게 했지만 카카 선수의 팬인 건 심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카카 선수 팬 서비스 확실하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공을